그럼 쑥스러운 지성이는 이만. 야, 이만 대 때리고 싶다. 야, 여친. 딴 남자랑 연락하시나봐요. 아! 그럼 유설이랑 지현우랑 같은 팀, 김준호랑 꼬부기가 우리 팀이다. 시작한다. 그래. 지현우, 내가 공 잡을래. 공이 올 때마다 지현우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피하다가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대신 가져가 우리 팀을 향해 공격을 했다. 야, 얄밉네 이거. 어? 지나가버렸다. 진짜 세긴 하다. 유나야, 조심해. 어, 근데 찍힌 건 난데 왜 유설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던지는 척하면서 너한테 던지는 것 같지? 페이크인가? 야, 페이크가 아니고 너 아니라니까. 아이, 답답하네 이 친구. 에이, 설마. 나에게 공이 올 때마다 얼떨결에 준호가 막아줘서 아직 죽진 않았지만 나 때문에 준호가 계속 막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점점 미안해졌다. 준호야, 그냥 맞지 말고 우리 피하자. 내가 너 자꾸 끌어줄 테니까 그 방향으로 피해, 알았지? 빠르게 이어지는 연속된 공격으로 더 이상 뛸 기력이 없어 잠시 허리를 굽힌 채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준호야 피해! 퍽! 초범봐, 괜찮아? 아, 미안. 그래도 맞는 소리만 좀 컸지. 내가 여자라 많이 아프진 않았을 거야. 괜찮지? 뭐야, 괜찮아? 서주호가 달려와 괜찮냐고 묻길래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 그래도 응이라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주호야, 이것 봐. 나 하나도 안 괜찮고 엄청 아파. 아까 손목 잘못 미끄러지는 바람에. 지금 자몽님이 이 대사를 읽으면서 지금 이 캐릭터를 싫어하고 있어요. 혐오하고 있어. 아. 어, 꼬부. 괜찮아? 어. 진짜 괜찮은 거야? 야, 누가 지금 비웃고 있는데 나를? 야, 누가 지금 억지로 웃음을 참고 있는데 누구야? 마음껏 리액션 하셔도 돼요. 아, 괜찮으면 됐어. 얘가 좀 실수로 공을 잘못 던졌나 본데. 어, 그만 일러라. 얘 성격에 사과하는 거 보니까 미안하긴 한가 보네. 야, 아가야, 넌 좀 파트너 좀 챙기지. 어? 혼자 살아남겠다고 도망을 가냐? 준호 도망간 거 아니야. 내가 일부러 맞지 말라고 민 거야. 야, 류설, 너도 조심 좀 하지. 어? 오늘 좀 유난히 적극적이다 했다. 왜 나한테 그래? 나는 실수잖아. 응? 아, 뭐야, 분위기 왜 이래. 야, 우리 다시 할까? 얘가 나가야지 다시 시작하지. 그렇게 앉아있는데 어떻게 시작하겠어. 미안. 야, 많이 힘들면 스탠드 가서 좀 쉬던가. 아, 집에 왔네. 아유, 한 대 때리고 싶다. 에이, 럭키는 어때요? 제가 나오긴 나오나요? 그러네. 나올 거예요. 나오긴 나오나요? 학교 가기 할까요? 학교 가기. 네. 아, 그럼 모자 쓰네였지? 네, 제가 모자 쓰네랑 둘 다 못 썼구나. 운동화. 아, 모자 쓰네 전문이. 세상의 기준 그리고 편견. 이건 에피소드 5네요. 학교 가는 버스 안. 엄마야. 내 옆자리에는 지금 얼굴에 수면 안대까지 착용한 어떤 남자가 작정을 하고 잠을 자고 있다. 학생 1, 럭키야, 네 할 거 나왔다. 뭐야, 수면 안대까지 하고 집안, 아, 집 나온 거 아니야? 개웃겨. 아니, 자고 있다고 집안까지 욕하냐고 그래. 아, 조용히 좀 해. 너 듣고 있으면 어쩌려고.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럭키님. 럭키님이 지금 할머니 크리가 걸려가지고 엉크도 아니고 할머니 크리가 떠가지고. 네, 저희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윤호가 해줘. 네? 왜, 누군데? 아, 정지성이잖아. 아니, 바보야. 헐, 나 어떡해? 나 들었으면 어떡하지? 와, 어쩐지 이렇게 자는데 뭔가 태가 남다르다 했어. 기럭지 대박.
정지성? 근데 쟤 방금 입꼬리 올라갔어. 안 자네. 어? 헤이 hey, 소녀들아, 내가 멋있는가? 소녀였어. 아 대박. 아, 아 소녀였구나. 어? 아 소녀였고 학생이니까 소녀였구나. 아,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얘야. 응, 뭐 학생들 응응. 응응. 어디에 까치집이? 아 벌써 또 학교야? 벌써 또? 어 꼬북 뭐야? 너 내 옆자리였어? 어, 아 안녕. 응, 잘 가. 잘 가? 아직 잠에서 덜 깬 것 같은데 깨워줘야 하나? 야, 얘 술 먹었냐? 어제 뭐 밤에 막걸리라도 한잔 했나? 왜 이래 이거? 학교 다 왔는데 안 내려? 뭐? 아 아니야 아니야. 이 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우리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셨다. 꼬북! 나 어깨 좀 빌려줘! 야, 뭐 하는데? 학생! 그 덩치 큰 학생이랑 친구야? 같은 반이니까 친구인 건가? 근데 또 괜히 아는 척했다가 짜증내고 그러면 뭐.. 네.. 아.. 친구? 친구인가? 친구가 맞기는 맞는데 아닌.. 뭐라는 거야? 어쨌든 학생이랑 아는 사이라는 거지? 그럼 이 학생 좀 깨워서 끌고 내려. 이 학생 지금 몇 바퀴째 이 버스 타고 돌면서 잠만 자고 있다고. 깨워도 듣는 척도 안 해. 학생이 좀 깨워봐. 저기 지성아. 저기 정지성아 미안한데 나 너 한 번만 꼬집을게. 미안. 아 진짜 진짜 미안. 꼬집는다. 아야. 결국 눈뜰 생각을 하지 않는 정지성 때문에 내가 대신 정지성이 버스를 타고 온 만큼의 버스비를 지불했고, 자는 척을 하는 이 큰 덩치의 정지성을 기사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버스 밖으로 겨우 끌어냈다. 이 덩치 커 보이지 않던데? 덩치 크려나 이거? 무거워. 어? 앞에 전봇대! 어? 지성이 노이즈가 위험해! 노이즈... 노이즈? 전봇대가 없네? 야 꼬북!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야 나 놀라서 잠 깼잖아. 어 선택지다. 럭키님이 한번 선택해보죠. 저라면 다행이다 라고 하지 않을까요? 다행이다.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야 지성이 코가 안 잔해서. 걱정은 땡큐지만 앞으로는 지성이의 잠이 깨지 않도록 하는 것도 걱정 부탁해. 어쨌거나 잘 가. 너 어디 가? 집에. 집에? 학교 안 가? 응,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학교를? 야, 그래도 학교가 코앞인데. 시루떡! 지성이 잔소리 시루떡! 으아! 시루떡. 두고 보자. 시루떡? 두고 보자, 시루떡. 나도 시루떡. 너 시루떡. 오늘 고마웠어. 역시 나야. 사과를 할 줄 아는 남자 정지성. 짱 멋있어. 어? 야, 우리가 이렇게 망나니처럼 다녀도 생각하는 것만큼은 나쁜 놈들은 아니야. 그럼 쑥스러운 지성이는 이만. 야, 이만 대 때리고 싶다. 잠깐만 앞에 조심해. 양치기 소녀여, 나는 누구처럼 미련하게 두 번 속는 짓은 하지 않는다. 빠이. 그리고 아 내 노이즈 진짠데. 야 학교는 그쪽이 아니다. 세상에 쌤,
초반바 대단하네. 이 꼴통을 학교까지 끌고 왔구만. 야 일어나 일어나. 아 나 방금 완전 멋있는 표정하고 완전 멋있는 표정으로 완전 멋있게 딱 돌아섰는데 아 쌤 때문에 다 망했어. 이게 미친. 야 어이 쌤 아무리 그래도 쌤이 막 학생한테 미쳤냐고 하고 와 이건 진짜 아니다. 그리고 쌤 나 이렇게 일찍 가면 막 여기 여기 몸에 막 요렇게 두드러진 게 나고 돌았나 이게. 아 쌤 저 맞다 잠깐 저기 편의점 가려고. 야 편의점이 영어로 뭐냐? 하나 둘 셋. 정지성이 나에게 잡을 달만하는 눈빛을 써야 되고 나는 나름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입을 오물거렸지만 패밀리마트! 야 학교 돌아가! 네 지성이 집으로 귀가하던 길에 꼬부기한테 붙잡혀 등교해버림. 야 네가 붙잡는다고 붙잡혀지긴 얘긴 했었냐? 신기하다. 이게 뭐라고 괜히 뿌듯하네. 언제나 그렇듯 책을 넣어놓기 위해 사물함부터 열었다. 오늘도 야, 칼로리 밸런스! 군대에서 짱 많이 먹은. 뭐야 오늘도 있어? 며칠째야? 거의 일주일 다 돼가. 야 인기쟁이구만. 뭐야 이 정도면 진짜 고백 수준인데? 누구지? 매일 아침마다. 그러게 나도 궁금하다. 혹시 걔 아닐까? 최승연인가? 그 운동 잘하는 야구부 있잖아. 엥? 걔는 아니야. 걔가 갑자기 왜 나와? 나 얼마 전에 일찍 온 날 교실에 아무도 없는데 걔가 우리 반에 있다가 모자 꼭 눌러쓰고 급하게 나가고 가는 거 봤거든? 거기다 아침 훈련 때문에 일찍 학교 나온다며? 난 왜 그러나 싶었는데 혹시 이거 걔가 넣어놓은 거 아닐까? 럭키님 그랬어요? 어? 아닌데요? 그랬어요? 칼로리 바란스 님이 넣었어요? 아닌데요? 설마 왜 걔가 요즘에 너한테 잘해주는 거 못 느꼈어? 뭐 좀 방법이 또라이 같기는 하지만? 맞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내 손 차갑다는 말을 한 적이 있기는 한데. 야 또 어디 가? 네 자리 제대로 좀 찾아다녀. 아 맞다. 아 맞다. 야 도대체 넌 그 머리로 어떻게 공부를 하냐? 그러게. 그러고 보면 머리는 나보다 지원노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다. 당연하지. 뭐야? 당연하지? 야 갑자기 뭔 칭찬이야? 어우 토 나와. 뻥 아니야. 야 자리에 앉아. 수업 시간 지연호는 계속 엎드려 잠을 자고 나는 그런 지연호를 대신해 열심히 필기를 했다. 내 책과 지연호의 책을 번갈아 가며 이중으로 필기를 하려니까 정신도 없고 팔이 너무 아파서 손으로 팔을 잠시 두드리고 있었다. 메시지. 아 메시지. 도착했습니다. 아 얘 누구야? 완전 오랜만이네. 맨처음 나왔던데. 야 뭐하냐? 아 허진수다. 한동안 잠잠했다고 생각했는데 폰 사진 다시 바뀌었네. 수업 중이야 연락하지마. 야 지금 너 나 어? 멍 무시하냐? 뭐? 야 너 남친 있다는 거 구라지? 야 지연호 부사로 해놨던 것도 완전 쇼였지? 야 조만간 보자. 어 내가 너 혼내러 간다. 어 뭐야?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배터리를 분리시켜 책상 서랍 안에 넣어버렸다. 야 여친, 딴 남자랑 연락하시나봐요. 아! 어! 멋지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안 그래도 그때 프사 한번 잘못해놓은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꼬여서 미칠 것 같은데 갑자기 얘는 또 왜 다 지나간 여친 타령을 하는 거야? 야 원래 봄생이는 공부할 때 답장을 안 하냐? 지난번에 보니까 안유나랑은 수업 시간을 잘만 하던데. 야 꼬부 너 혹시 서조랑 연락하냐? 어? 야 뭐야 뭘 그래 놀라? 야 나 몰래 둘이 뭐라도 있냐? 그런 거 아니야. 야, 장난친 건데 과민 반응 보이니까 더 수상하네. 야 무슨 일이야?
뭐가? 뭔데 얼굴이 그렇게 하얗게 질렸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뭐야? 울어?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 여러 가지 감정들이 몰려와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무슨 감정인지는 잘... 어쨌든 결국 무슨 일이냐고 묻는 선생님께 몸이 좋지 않다고 둘러댄 후에 양호실로 내려왔다. 양호실 침대에 누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옆에 있던 커튼이 확 거쳐졌다. 엄마야. 땡땡이. 최승현? 범생이가 수업 땡땡이 친다. 자, 이거는 초반반님이 올라주세요. 그러는 너야말로 땡땡이 아니야? 에, 땡땡이야. 아니야. 야, 그러는 땡땡아. 너야말로 땡땡이 아니야? 아닌데? 이거... 다쳤어? 완전 아프겠다. 부었어? 그러네. 피 좀 봐. 완전 빨갛게 부었... 눈이... 마이 아이즈! 야, 내 눈이 지금... 내 눈이 썩고 있어! 내 눈! 아, 죄송해. 아, 왜 두 번 넘어! 야, 강조하지 말라고 이런 거! 아, 원래 이런 캐릭터였나? 그 순간 내 교복 안주머니에 있는 핫팩이 순식간에 확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저기, 매일 아침마다 고마워. 나도 고마워. 넌 뭐가? 몰라. 고맙다고 해주니까 고마워. 저희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 잠깐. 집에 가는 길. 사주었다. 받을까? 받아서 연락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할까? 여보세요. 어? 너는? 뭐야? 야, 내가 경고했잖아. 조만간 보자고. 오랜만이다. 초반반.